네, 오늘은 좀 어떠세요? 네, 피곤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근데 이제 하품이 좀 계속 나오고 좀 피곤함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어깨 뒤쪽에 통증이 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뻐근하고 또 통증이 좀 우리하게 좀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고 목이 조금 안 좋고 특별하게 크게 아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왼쪽 어깨랑 왼쪽 목이 아프신 거죠? 네, 왼쪽 어깨 뒤쪽으로. 네, 뒤쪽으로 아픕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치료 시작하시죠. 네. 오늘은 좀 척추를 교정을 해드려가지고요. 그래서 좀 어깨 아픈 거, 목 아픈 거 이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. 왼쪽이 주로 아프시다고 그러고요. 일단은 척추를 풀 때는 무조건 차려하고 풍지. 여기 선골에 있는 혈자리 그리고 두개골에 있는 혈자리 이 두 군데만 사실은 침을 놔둬요.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전체 척추가 다 교정이 되게 됩니다.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죠.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먼저 침을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목에 주름이 있는데 항상 강조하죠. 목에 주름이 있는 데는 경추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침을 놔드리고요. 그다음 왼쪽 어깨가 좀 아프시다 그랬으니까 어깨 쪽으로 왼쪽으로 해가지고요. 아까 목주름에서 살짝 왼쪽으로 빗나가서 또 자침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경추 7번 위에 있는 위치인데요. 거기에서 팔 쪽으로 모든 신경이 가기 때문에 그쪽을 좀 자침을 하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척추를 바르게 하는 혈자리입니다. 여기도 척추의 균형을 잡아주는 혈자리 그리고 모든 뼈를 또 관리하는 혈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좌측 어깨하고 또 목이 좀 불편하다고 그러셔가지고요.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. 이쪽 왼손에서는요, 여기 네 번째하고 세 번째 손가락 사이 여기다가 자침을 합니다. 그러면은 좌측 어깨 그리고 경추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오른손에서는요,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손가락 사이 여기다가 자침을 합니다. 그러면은 어깨하고 또 목이 잘 풀리게 됩니다. 일단 이렇게 배를 이렇게 복부를 눌러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딱딱한 뼈가 만져집니다. 그 뼈에서 살짝 위에 뼈가 아니고 그 위입니다. 그리고 배꼽 중앙 절반 그리고 절반에서 조금 내려오고요. 내려온 데서 다시 절반 여기가 목에 그 문제가 있을 때 여기다 자침을 하면은 잘 풀리게 됩니다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 목이 좀 아프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왼쪽 살짝 벗어나가지고 한 1c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하나 더 침을 놓으면 왼쪽 목이 잘 풀리게 됩니다. 이거는 중심을 잡아주는 혈자리라고 했죠. 그래서 중심 잡아주는 혈자리 놓아드리고요.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으시니까 이 중심 혈자리에서 쭉 이렇게 오면 여기 옆구리뼈가 느껴집니다. 그래서 옆구리뼈 바로 앞전에 근육이 딱 끝나는 지점이 있거든요. 거기다도 침을 놔드리면 간에도 도움이 됩니다. 또 중심을 잡아주는 자리 중에 하나가 배꼽에서 쭉 나가서 여기 복근이 끝나는 지점 거기다 놓으시면 또 중심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됩니다. 이거는 양쪽에 다 놔드립니다. 그 다음에 왼쪽 개랑 목이 좀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쪽 왼쪽 팔에 있는 여기는 수삼리라고 하는 혈자리거든요. 거기다가 침을 놔드리고요. 그 다음에 왼쪽 팔에 있는 힐링 경추 수혈을 침을 놔드립니다. 그러면은 이제 목하고 어깨가 잘 풀리게 됩니다.